뭐부터 하죠, 선생님? 당근도 썰고 무도 썰고 해야지. 예? 당근도 썰고 무도 썰고. 무를 다 썰어놨는데? 아, 그건 내 거예요. 자기들이 썰어서 해야지. 남의 것 쓰려고 그래요. 아, 저 뒤에 보면 갓도 있고 쪽파도 있고 무도 있고 하잖아. 칼로 잘라다 썰어. 야, 무를 썰어? 몰라. 채쳐야지. 김장을 하려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겨. 알겠습니다. 칼 갖고 가서 무 대가리 쑥 잘라 갖고 와. 오늘 야, 뭐야? 김장이나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네. 아. 하나 더 갖고 슈? 두 개. 예. 당근? 예. 네. 백김치에만 조금 넣어야 돼. 자. 아, 근데 여기서 난 도저히 칼질. 그러게. 아이고, 여기서.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할게요. 그거 뭐 하는 게요? 저는 거기서 못 하겠어요. 양반 다리가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아주. 누구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응? 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얇게 해요, 대가님? 얇아야 돼. 얇아야 돼? 응. 아, 대관님이 쳐다보면서 얇게 하라니까 부담되는데? 대관님, 야.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잘했어. 자. 근데 이게 지금 빨간 김치요, 백김치요? 이거요? 백김치요? 백김치인데 이렇게 아무리 이런다고 이렇게 크게 썰어서 어떡한데?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우, 나는 지금 이 양반 다리로 계속. 이게 일반인들은 잘 입을 사지만 서장훈, 최영만, 성시경 같은 사람들은 좀 자리 세팅을 자세히 해줘야 돼요. 연예인 중에 양반 다리 제일 못하는 두 사람 됐다 놓고 지금. 아, 벌칙이야 벌칙. 야, 너무 불편해. 야, 이게 말이 돼? 어우, 죽을. 한 잔 먹었네. 아이고 살 것 같다. 아이고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아우 이거 아우 훨씬 좋아. 아우 아우 야, 아 이렇게 앉으니까 좋네. 예, 아우 그쵸? 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어디서 후끈후끈 하나니까 자기들은 날로 펴놓고 일하고 늙은이는 저쪽에다 갖다 그냥 찬바람만 씌워놓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나 뭐 언제 이게 왔냐? 그러게 말이야. 남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똑같아요. 늙은이 생각은 하나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만 좋아라지. 아니요.